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혹시 중고차로 나오나 간단한 침수차 확인 방법,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 피해 접수 건수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렇게 침수된 차량들이 나중에 중고차로 나오는 게 아니냐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. SBS 친절한 경제에서는 간단하게 침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. 침수 차량이 중고 매매상으로 넘어가면 정비가 한두 달 걸리는데요. 때문에 이번 침수차가 가을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. 침수차는 당장 정상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차량 전기 부품들은 특성상 한번 물에 잠기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죠. 1차적으로 보험계 발언의 카이스토리에 들어가면 침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안 들었거나 보험사에서 전산 처리가 안 됐다면 확인할 수 없죠. 또한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정보로 제공하는 성능 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. 다만 거래 방법에 따라 성능 기록부가 없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2차적인 것으로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데요. 냄새가 안 나도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보는데요. 이때 악취가 난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. 안전벨트 역시 끝까지 당겨봐야 합니다. 운전석과 보조석, 뒷좌석까지 모두 다 당겨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. 이때는 흙이나 얼룩, 곰팡이에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.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, 엔진룸 내부 배선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단순한 먼지가 아닌 진흙의 흔적, 녹이나 부식된 흔적이 있다면 침수 차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. 고무 몰딩을 뜯어보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밖에도 연료 주입구 근처, 시거잭 안쪽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만으로는 완벽하게 침수차를 구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비소를 방문해서 침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